네, 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에 나서 봅니다. 오늘도 MT&W 필식 어드바이저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필식!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네. 자, 벌써 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 다소 방향성 탐색에 나서면서 오락가락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 상승부를 켜냈지만 아쉽게도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리는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자리 고사인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운 선사들 기준으로 하면 벌크선이냐 아니면 컨테이너 선사냐 두 가지로 선택을 하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벌크선사죠. 벌크선사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밀, 대두 등과 같은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컨테이너는 폐쇄적이라면 이제 공개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물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시장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3월 4일날 만들었던 3,175원의 직전 고점을 계속 활용해서 역시나 오늘 또다시 이제 고점이 막히는 형태입니다. 이는 HMN. 컨테이너 선사 쪽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요. 현재 기준점에서 하반기에 이 고점을 넘어가는 부분은 긍정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다. 이지만 지금 당장의 신규적인 전략을 세우면 지금은 눌림 매수를 기다리는 부분이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 의견을 드리지만 하락하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 고사인 주셨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눌림에서 신규적으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장격으로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진입했던 맥스트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해 가을에 굉장히 강한 시세들을 줬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딱 시동을 다시 한번 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도 맥스트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대략적으로 이제 이 업종 자체가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VR, AR, 메타버스와 함께 전반적으로 한 7개월 이상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실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맥스트가 기술력은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버행 물량들 있죠. 일명 전환사채, 삼자배정 물량들 등과 같은 부분에서 계속 좀 매물을 좀 두들겨 맞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겠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전체 이슈, 이제 F양 쪽 이슈가 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거래량과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동안 긴, 지난 11월 대비해서 이렇게 매우 7개월 이상 쪽으로 쉬었던 부분에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긍정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역시 지금 가격은 의미가 없다. 결국 오늘 갭상승 뛰었던 부분, 이 갭은 다 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어제의 고가 부근보다 아래쪽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18,500원 이하 정도에서만 매수를 할수 있는 고의 의견일 뿐이지 지금 당장 이 19,550원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매수 전략은 아니다. 눌림 매수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맥스트 역시 고사인을 주셨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눌림에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가격대 18,500원 선 유효하다고 하시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로 HLB 그룹주입니다. 아마 이 그룹주들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멘텀에 힘입어서 정말 더갈줄 알았지만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 이제 오를 대로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반등의 기회를 딛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참에 이제 사실 그렇게 시끄러웠던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이슈화시켰던 종목군 중에 그나마 살아있으면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게 HLB 그룹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주봉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8, 9월 달에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이때 만들었던 이 갭자리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갭이 고점에서 살짝 저점에서 막히는 부분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재료에 대한 소멸과 다시 한번 차익적인 매도 압박 부분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지봉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점이 막힌 이후를 찾았다라면 일봉상에서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래꼬리의 의미는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 대비해서 오늘도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바이오 업종의 개별적인 이슈들이 지금 앞다퉈서 해외 쪽 진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인과성 문제 부분에서 긍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저점 부분 이하 쪽으로에 대한 재매수 관점 부분이나 신규 매수는 가능할 뿐이지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훼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만약 위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보았던 그대로 측정 고점 부분들이 계속 막힌다라면 역시나 한 번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신규적인 전략에서는 눌림목 매수, 오늘 저가 이하 쪽으로 4만 6천 원 이하 정도 매수를 잡아보자라는 부분이겠고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 의견을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이 저가를 기록한 주가의 아랫단에 내려왔을 때 그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이 종목도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해 주셨던 스캔주 AS를 받아볼 차례인데요. 자, 전 거래일 한마디로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스캔주 이 제노코가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약세로 좀 전환을 한 구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일까요? 네, 일단 이슈나 테마 쪽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소통할 때 이 얘기를 했었죠. 바이든 효과 부근을 좀 기대해보자. 그런데 여기서도 놓고 보면 오늘의 고점 부근을 형성된 15,700원짜리가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또다시 한번 부근 속에 5차 범위 속에서 저항에 걸려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는 바이든 효과에 대한 단기 급등의 끼를 조금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때 올해 3월 말쯤과 4월 초에 만들었던 이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3만 5천 원대가 저항에 걸린다면 전량 빠져나오자, 이 시련을 짧게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테마적인 측면, 하반기에 걸려있는 항공 전쟁, 우주전쟁 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좀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트레이딩 바이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 5천 원 선 저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구간대에 접근한다면 일단 일부는 차익 실현 해두시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S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또 스캔주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늘 스캔주는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우주 일렉트로 하면요, 우리가 한 번쯤 요거 충전하면 잭 충전했어? 잭이 어딨지? 이런 표현에는 잭이라는 단어를 좀 썼었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용어를 하다면 커넥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사는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바일 기기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연결고리, 또 자동차 안에 요즘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죠. 이 부분들의 연결과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커넥터를 주력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제조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비교하면 작년과 올해 1분기 기준에서 한 뭐 1이라는 숫자의 장착 제품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배수가 시장의 파이 자체가 5배수로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스마트폰,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VR, AR 등과 같이 웨어러블 기기 쪽 그 부분에 대한 적용 부품 확대는 직접적인 수혜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주 일렉트로를 하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사실 자동차 전장 쪽으로 부품 쪽으로 집중을 했어요. 그 커넥터 쪽 연결고리 쪽으로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매출에서 퍼센트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잡지 못하다가 이제 하반기를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20%를 넘어서 30%까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는 LED와 카메라 모듈들, 그리고 각각 다양스러운 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되면 우리가 아다스 등과 같이 센서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커넥터 연결고리 쪽으로 보면 부품 확대 부분이 직접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 앞에 고점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막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다시 한번 자동차 전장 쪽으로 놓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매력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가로 매수 진입을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요. 33,900원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이탈했던 흔적 부분에서의 저항대가 34,000원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부분 속에서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면서도 이제는 제갈길을 좀 가겠다라는 부분 속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6,000원대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평균 단가를 만들었던 27,000원을 손절가를 잡고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우주 일렉트로였고요. 목표가 33,900원, 손절가 27,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